아, 이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투기장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사기를 쳐야 돼요. 이게 내 해보니까 알겠어. 이게 사기를 안 치면 못 이겨. 이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기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오늘 약간 마리오 캐시언이야. 아, 네, 주아님 7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난 드디어 알아냈어. 이 게임, 이 저 투기장은 그 다 사기 치려고 들어온 놈들이라 나도 사기를 쳐야 돼. 그냥 덱 짤 때도 그냥 사기 치는 조합으로 짜야 돼. 짤 수밖에 없어, 그냥. 좀 일이 났겠지. 재련? 아, 이거 재련할 필요는 없어, 초반에. 어차피 힐이라. 아, 네플바나나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니까 그 사기를 안 치면 투기장은 그냥 져야 돼. 정직하게 하면 안 돼, 이 투기장 진짜. 태양의 온기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먼저 찾았다고요. 나무 정령은 잡아야 돼. 저 나무 정령 냉겨놨다 좆될 수도 있어요. 아, 하필 이런 게 나오냐? 이거 쓸모 없는데 이건. 아, 이건 쓸모 없어. 나 정령을 전턴에 냈었나? 없네. 야, 이걸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걸어야 지금 이득 교환도 안 되네. 아, 안 되잖아.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아니야, 별 볼 곳은 아니야. 여기서 도박을 할 필요는 없어. 아, 이거 잠깐만. 잡으면 11 거북이 두 개. 잡아야지. 잡는 게 맞아. 잡는 게 맞아. 잡아야지. 명치 열렸어야 하네? 아, 그게 맞지. 이렇게 할 거면. 사기를 쳐야 돼. 투기장 사기 무조건 사기야. 무조건 사기 쳐야 돼. 진짜. 그냥 운으로 게임하네. 이 수준으로 사기 쳐야지. 안 그러면 못 이겨 진짜. 진짜 그냥 사기도 아니야. 조사기를 쳐야 돼 진짜. 아, 그니까 투기장 지금 투기장은 어? 이렇다니까 지금?
속공? 아니 빨법을 했나? 그럼 지겠는데 이거. 그렇게 생명의 순환은 한번 태어난다. 이코 제리언 궁극성 10만원 야, 나 주문력 하수인이 하나 있을텐데 달라란 지원자랑 쓰면 될 것 같거든? 피각은 아니에요 방금 그.. 좀 남았어 아 이거는 그냥 사기에 당했다 어? 아니 무슨 아 근데 이거 잡아놔야 되거든 흡정룡을 지금 하염구로? 아 염구로 잘라야 돼 이거 지금 이걸로 자르면은 핸드가 터져서 일단 드론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제피루스가 됐든 뭐가 됐든 또 힐이 쓰면은 좀 힘들고 힐만 없으면 어떻게든 될 텐데. 킬각자. 와, 이거는 12시 조싸기 쳐가지고 이건 져야지. 이건 져야지. 얼리는 거 있으면 몰라. 다 얼, 죄다 얼리면 할 만해. 시발 하필 아구나 수인이야 스무자임. 새끼 없다. 이거 쓰면 사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응? 근데 이번 턴 아니에요? 아 이거 쓰고 했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너무 빡세다. 아 이게 왜 안 되냐면 용둥지가 있어서 안 돼. 저기서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턴 더 살아도
이 덱 파워가 이미 못 따라가 저거를. 하다못해 내가 지금 그 광역 얼리기 이런 거라도 뽑았으면은 되게 해볼만 했거든.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마. 근데 저거는 인정해줘야 돼. 왠지 알아? 저 용둥지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행운의 주인공이잖아. 그럼 이제 기분 좋게 저 주는 거지. 용둥지 누르는 뭐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쓸까? 아까 달렸으면 몰랐다고? 안 됐지! 흑점용이 두 번이 나왔는데 흑점용 한 번이라도 안 나왔으면 내가 이겼지. 실제가 형성된다. 그니까 그 두 개의 흑점용 중에 하나라도 안 나왔어도 내가 이겼어. 근데 씨발 조싸하게 치는데 뭐 답도 없지. 그니까 나는 이제 명치 불작 들어갔을 때 아 이거 흡정룡 한 번 그니까 힐 한 번만 안 해도 내가 이긴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 근데 그 뒤에 이제 흡정룡 2연속 나오고 그냥 멘탈 터졌지. 이 친구 분내기군. 아니야? 아, 저 파도루 진짜 좋은데 이거. 불작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제 카드 있을 때 이거 해놓자. 제 핸드 털고 나서 이거 내면은 재미를 못 보니까. 아, 그니까 불작이면은 이제 10만화까지 손에서 노는 거야. 그니까 내가 10만화 딱 될 때 드로우를 했으면은 정말 좋은 불작이 되겠지만 내가 10만화 될 때까지 내 손에서 패급으로 썩고 있는 카드라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니까 딱 내가 10만화가 됨과 동시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훌륭한 불작. 투기장은 난 당장에 이제 할 플레이가 있는 카드의 구성이 좋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면 정말 큰 이득을 보는 고코 카드 그런 거. 딱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카드 같은 거 있잖아. 뭐 불당차라든가 그런 게 좋은 거지. 빨리 선택해야 해. 오늘 방송 하스스톤 말했냐고요? 지금 8시간 동안 딴 게임 하다가 지금 방금 켰어요. 준비됐어요. 무너져라. 점전. 선택 카드를 발견합니다. 저건 괜찮아. 위험하구나. 끝나겠는데?
내 투기장 무서워서 못하겠다. 아까 같은 노루를 또 만날 것 같아. 제가 전설 인원 측정해드리겠습니다. 36,000 등신. 네, 명사수 너프 당했어요. 체력 깎였어. 가로시. 그 상대는 룬나라. 숲이 맞섰습니다.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아, 나 그 레모르니아가 되게 좋더라. 그거 쓸 때 손에서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참 기분이 좋은 카드야. 개초딩 칼. 물에서 황금 냄새가 나는데 계속 캐치하자고. 레모르니아 경로전사가 쓰지. 근데 경로전사 치고 패가 좀 꼬인 것 같긴 해. 제 음악을 통해 우리다. 자연의 말을 전해요. 평온한 퍼리꾼이다. 이 카드 처음 봐. 물에서 황금 냄새가 나는데 드로우에 미친 새끼네 이거. 계속 캐치하자고. 드로우에 미친 새끼네 저거. 된장 풀어라. 아, 지금 손에 있는 카드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아 본인이 죽이네. 내가 이제 벽대기라는 걸 알고. 얘 조심하고 위험하단다. 다음 턴에 이거 하면 되겠다. 상대 뭐냐고요? 저거는 이제 다이아 같은데 다이아 1인가? 1번. 다이아 1. 알을 정리하는. 아, 알에서 살기가 느껴졌나봐. 알에서 뭔가 느껴졌나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해합니다. 불사조는 부활하니까.
유희왕 누메론 백긴 카드 같기남. 티탄의 대지를 더럽히는 짓을 이야아 존나 많아. 아마 버프 바르려고? 1코로 바를 게 있나? 저게 1코로 나? 뭘 했지 저기다가? 저기다 뭘 하면 저게 1코가 나? 존재로 내가 나은다. 우리 함께 맞서. 받고 하면은 이게 나오는데 지금 코스트가 안 줄어들잖아. 응? 나도 알아. 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안다는 사실을? 아 근데 주입은 됐는데 그니까 이거를 쳐놓으면 코스트가 안 줄어들잖아 드로우가. 어? 그거를 이제 서술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불사조는 부활한다고. 아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히트 그 콤보가 안 나온다. 콤보가 나와야지 내가 뭘 하는데 콤보가 안 나오네. 콤보가 안 나와. 이건 또 뭐야. 아 근데 이게 경로전사가 재밌어. 겁나 재밌는데 이게. 하, 돌겠다. 잠깐만 지금 5-5-9거든 얘가? 이거 얘를 지금 던져도 될 것 같긴 해. 지금 느낌이 던지고 일단 정복당한 이들의 폭격을! 예, 대단합니다. 루타 루갈! 해놓을까 이거? 꼴 봤는데. 아 근데 슬슬 드로 뽑긴 해야 되는데. 하자. 네 존재로. 내가 나으리라. 루타 루가 선택해야 한다. 불을 마주하라. 어차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플레이해야지. 그지? 여기 또 있네. 가라앉은 정원을 내 덱 맨 아래 넣었어. 이건 뭐야? 아, 아 손에 하수인의 불가능. 빨뽑 한 거야 이거? 아니 빨뽑 못했네. 주문이 없다. 할 게 없군. 드로우를 봐야 되는데. 고통이 나를 부른다. 아 방어도 나중에 올려야 되는데 실수했다.
돌려잡고. 얘는 지금 아껴야 돼. 여기서 화염 주문 하나만 들어와도 할 만하거든. 레모르니아 언제 나오냐? 얘는 던져 놓으면 안 돼. 아, 근데 이게 장소가 하나도 안 뜬 게 에반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어떻게 장소가 하나도 안 뜨지? 아, 네, 탈출은 지능스노아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화염 주문 하나 나오는 순간 이제 어? 촛불 잔치 시작되는 거지. 불사조, 불사조, 불사조. 어? 진정한 힘은 재에서 떠오릅니다. 굿. 루타 루가. 아, 오 마이 갓, 오 섹스, 오 마이 섹스. 얘네들은 니네 뭐 알아서 해라 이거. 아, 알았어, 알았어, 정리하고. 섹스. 다 나와줬네 이제. 내가 임마. 아이 그래 그래 그래. 그 뭐 생성된 주문 아니잖아 그거. 그지? 어, 네 댁에 있는 거잖아. 매번 이길 수는 없는 법이지. 매번 이길 수는 없는 법이지. 재밌었다. 아, 그니까 좀 꾸려도 이렇게 되네. 그니까 레모르니아나 이제 장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되는구나. 경로전사는 굉장히 괜찮은 덱인 것 같아. 물론 이제 패치의 수혜는 못 받았지만. 아, 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